우리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말씀드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택함받은 사명이 어떠한 것이라든가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말씀 새롭게 만들어가는 모든 일에 모든 열정을 다해주시면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만호케 1주년 기념 행사는 이틀간의 짧은 일정으로 마련되었지만 매우 유익하고 실질적인 세션들로 꽉 차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는 HWPL의 핵심 사업인 국제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자리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았다면 이제는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 국제 관계나 정치, 종교적 이유로 인해 전쟁을 근절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전쟁 정신 국제법 제정이 또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 공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법 전문가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전쟁으로 인한 피를 묻히게 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평화의 사전입니다. 국제법 제정을 통해 지구촌의 평화의 큰 울타리를 형성하는 것은 평화 실현의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의 국제법 수학 대표는 만국기 이후 평화의 역사에 또 한 번 큰 획을 긋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 세계 평화의 현장에서 뛰는 여러분들을 통해 국제법 제정이 구체화되고 서로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